오늘 무료드림 2탄 대표하는 거고, 저도 타고 싶어요. 오민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재호님. 최정원님도 안녕하세요. 어머, 일요일에도 수고하십니다. 네, 6시에 추첨을 할 거고요. 어떻게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유진초이님.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은진호님은, 네, 그때 뵀죠, 저희.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당첨자를, 네, 올려놨습니다. 네. 네, 초상권 때문에 싫다고 얼굴에 대해서 제가 스마일 스티커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오늘 네, 이 모델입니다. 네, 무료드림 2탄.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조셉 맞나요? 조셉? 아, 조셉. 네, 조셉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네, 주말 동안 잘 지냈습니다. 아직 매장이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유현님,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가서 신청하세요. 지금 저희 무료드림 1탄 끝났고 2탄, 3탄, 4탄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바로 안 하신 분들 바로 가서 하시면 되고, 무료드림 2탄 오늘 추첨을 하는 거고요. GL드 스타일 이미테이션 모델이고, 저희가 매장에서 전시만 했습니다. 사용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스크래치도 거의 없는 최상급 모델이고요. 그냥 저렴하게 해서 팔까 하다가 요런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소통과 나눔입니다. 그런 주제로 계속 가구 이야기를 할 거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 힘이 날것 같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채팅창에 글 남겨 주시면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저는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 신청만 하면 되나요? 포튜브 사이트에서 이벤트. 그러니까 저희가 포튜브를 쓰는 이유는 요 모델이죠. 좀 공정한 플랫폼이어서 여기다가 저희가 써놓은 거고, 이 포튜브 내에서는 리뷰드림도 여기서 추첨을 할 거고, 무료드림도 여기서 다 추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튜브를 통해서 오셨던 분들은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리뷰드림에도 저희가 다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다른 영상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포튜브는 헌터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벤트만 노리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의 주 목적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는 거를 저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물만 바라시는 분들은 저희가 목적은 물론 뭐 나눔을 하자는 거긴 하지만 좀더 많이 와주시고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런 이벤트도 계속 할수 있거든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포튜브를 통해서 오셨다 해도 저희랑 앞으로 계속 인연을 만들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박청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좀더 일찍 틀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오늘 현재 구독자분이 262명이시네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배가 고픕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첨자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고민이 있어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그 경쟁이 심해지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좀 선물의 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네, 좀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선은 저희가 팔로워 수가 좀 많아야 돼요.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나 알림, 구독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네, 어서 오세요. 최영수님도 아마 포튜브 통해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꼭그 영상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노정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오늘 쉬는 날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다 보니 또 이게 하필이면 또 일요일 날 추첨을 하는 그게 생겨서 지금 포튜브에는 저희가 4개를 올렸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우, 14분. 네, 그래요. 딱 식사하시고 딱 오시니까 딱인가요, 시간이? 쫑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유튜브 그걸 보니까 남자분들이 거의 80%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희는 주 타겟이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유튜브 생태계는 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저희 콘텐츠를 끌어가야 되는지. 오션 H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또 볼까, 이게 몇 명이나 있는지. 이거, 오. 추첨은 이제 곧 누르게 될 건데, 네.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보니까 뭐 여자친구 주겠다, 엄마를 주겠다, 뭐 와이프를 주겠다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으셔서 그래도 포티비 없었으면 이런 이벤트하는 유튜버들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플랫폼이 고민이기도 하면서도 그냥 이걸 고민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테이블 같은 거 하면 사람 엄청.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그거예요. 저희를 알리는 콘텐츠로 무료 드림, 이런 이벤트, 리뷰 드림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그냥 선물만 주고 끝내는 저희 알맹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건데, 그 이벤트가 자칫 그냥 선물만 주는 여기는 그냥 혜자 유튜브다 이렇게 보일까봐 그런 게참 고민이고 계속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의 본 마음을 표출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거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가구 이야기들도 비중을 좀더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템포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계속 드리는 그런 방송보다는 정보 공유라든가 저희가 전문 분야 내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정보와 그런 것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것만 너무 많이 봐주시지 마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많이 글도 남겨주시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뭐 오타를 지적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뭐 혹은 어느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주시면 저희는 진짜 그런 게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실 때, 뭐 항상 선물만 바라고 응원해준다, 이거보다도 저희를 좀더 생각해주신다면, 네, 지적도 좀 해주시고, 어떤 바램이 있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뭐 포티브를 통해서 왔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던 다 환영하고요. 그냥 저희의 본심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고민이에요. 그게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영상 자체가 재밌어요. 전 지적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노조가님. 근데 조금 더 자극이 될수 있는, 저희도 이제 다른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 이분은 콘텐츠도 별론데 왜 이렇게 우리보다 팔로워도 많고 할까? 막 이런 고민도 해봐요. 그래도 좀 진득하게 꾸준하게 할 예정입니다. 진짜 저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앞으로 영상으로 계속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취지예요, 여러분. 저도 어디서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사기당하거나 눈탱이, 소위 말하는 눈탱이라고 치는데 그런 거안 당하기 위한 팁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가구 생태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사기치시거나 눈가림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비자들이 좀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상 찍는 거고요. 한국은 지적에 예민한 사람 대다수라 혹시나 기분 상하실까봐. 아니에요. 예, 지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귓말로, 예,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저도 느끼거든요. 예, 아무래도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곧 마흔이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놨죠. 운동이나 이런 것도 좀 놓고, 비주얼 이런 것도 좀 포기하고, 삶에 찌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소소한 지적은 저에게 되게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어도 좀 참고, 집에 가서도 조금 걸어가려고 더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고, 어떤 방향, 어떤 브랜드, 어떤 걸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의견 주신다면 적극 수령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댓글 달던 네, 매의 눈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키가 좀 커요. 어려서부터 좀 컸고요. 남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키가 184인데 중2 때 키입니다. 중2 때 이후로 안 컸어요. 그게 엄청 컸어요, 하여간. 그렇게 계속 갔고, 몸무게도, 예, 원래 다른 분들보다 한30% 더 나갑니다. 네, 저희의 목적은, 네, 진짜 좋은 가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거를 사라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가구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게 저희의 주된 목적이고,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 리즈 시절. 리즈, 네. 누구에게나 리즈 시절은 있죠. 없나? 저는 그냥 무난했어요. 아, 예. 요즘은, 예, 키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예, 비율이죠, 비율. 얼마나 비율이 좋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아, 네. 은진호님이, 예,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초상권 있다고. 예, 그래서 얼굴 가려달라고 해서, 예, 스티커 붙여드렸습니다. 남자친구분이랑 오셨는데, 예,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뭐 결혼도 곧 하신다고 하고 싶다고 했나? 뭐 어찌됐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에 당첨되신 분이에요. 예. 어이구, 이제 6시네. 예. 현재 18분이 보고 계시고요. 와, 예, 많이들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할까요? 네.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니까 저도 좋네요.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자주 오세요. 네. 그러면, 아, 좀더 끌고 싶은데, 우선 썰은, 네, 투표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님. 갑시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 요거 4개예요, 4개. 많이 참여해 주시고 1탄은 네, 람사님이 당첨되셔서 저희가 용달로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2탄 하는 날이고 다음 주 일요일은 3탄. 예, 또그 다음 주 일요일은 4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이제 잡담 그만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불러오기. 이 영상이 몇 개나 봤지? 저희가 조회수가 354개고요. 네. 댓글도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네. 많이 보셨네요. 좋아요도 55명이고. 네. 그러면 네, 댓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럴 때가 제일 떨려요.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 아닙니다. 재훈님. 예,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 움찔하시면 안 되고요. 최영수님, 요즘 앞으로의 트렌드 분석 영상. 네.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계속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오우, 예. 댓글 다 불러왔고요. 총 경합은 66대 1입니다. 예. 어우, 경쟁이 뜨거운데요? 그러면, 떨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24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이야. 여러분들, 댓글을 안 남기셔도, 네, 저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김유성님, 저도 떨립니다. 김희정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갑니다. 추천! 와, 대박! 여기 지금 계시죠? 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야, 여기 댓글에 계신 분이 그때도 은진호님이 여기 계셨는데,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야, 음성 지원도 있네. 네. 읽어드릴게요. 구독자 수가 258만이라고 보고는 하시는 선행에 비해서 별로 적네라고 생각했는데, 258명으로 제대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고 유익한 채널을 놔두고 뭘 보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야 저희도 좀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하이라이트님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여기 Y2228918 이거 메일 주소 맞나요? 오타 혹시 없는 거 아니죠? 이분한테 오늘 내일 안으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일 보시고 절차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채팅창에 있는 분이 당첨될 때 너무 짜릿해요. 좋습니다. 아주. 네, 이분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네, 정말 축하드리고 네, 메일로 저희가 네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있는 분이 당첨되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글도 너무 좋은 말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글 인연으로 계속 저희 영상 많이 좀 봐주시고 네, 많이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정환님 저희도 유럽액자 이제 어디 볼까요? 다음 이벤트는 네 다음 주가 또 핫할 것 같아요. 유럽액자 저게 되게 괜찮은 무드이거든요. 네. 3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계정으로 여러 계정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은 못하지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로워를 막 늘리는 게주 목적이 아니에요. 네, 저희의 좀 생각이나 그런 비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를 계속 하려면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거나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너무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 콘텐츠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의도가 뭐고 어떻게 하려는지를 좀 봐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요 모델 지금 6일하고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무료드림도 혹시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채널들은 계속 찍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홍보라고 해봤자 그냥 딱 저희 주소 찍고 여기 한번 가봐라. 요 정도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드림이 소식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무료드림 8탄을 찍었습니다. 엊그저께 찍었고 보니까 저희가 400명인가 500명인가 그때를 하나를 뛰어넘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뭐 1,000명 하면 너무 또 멀게 느껴져서 그 여덟 번째 찍은 영상은 저희가 좀 땡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분이 되시면 드릴 거고 참고로 아주 매력적인 소품이에요. 이건 여자분도 남자분도 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소품이고 오브제로서 너무 괜찮은 모델입니다. 지금 보니까 500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0몇 명이시? 263명인데 이제 300명이 되면 저희 그 노만 코펜하겐에서 나오는 놈 03번 펜던트 할 거고 500명 되면 찍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올라올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감사하고요. 형도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였어? 지금 300명이 되면 저희가 할 이벤트는 지금 여기 있는 리뷰 드림 모델 이 모델입니다. 노만 코펜하겐 약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대고요.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인테리어 효과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계속 있어요. 저희가 계속 하려면 구독자가 좀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좀 봐주세요.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좀 이름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배하 뭐 이렇게 너무 길다. 하여간 너무 축하드리고 혹시 어디 사시죠? 지역이 어디세요? 사시는 지역이 하이라이트님 나가셨나? 이게 남해? 남해? 진짜 남해예요? 남쪽? 뭐 여수? 해남? 와, 멀다. 이거 어떡하지? 뭐 부피는 저희가 포장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아마 여수. 여수 옆이면 어딜까? 여수면 여수 밤바다의 그 여수잖아. 와, 지금 여수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럼 여수면 고흥 이쪽인가요? 남해? 순천. 와, 진짜 멀다. 멀리서 보고 계시는구나. 옆에 어디?
말을 해주세요. 남해군 여긴가요? 참 멀리도 계시네요. 저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예. 참 이런 유튜브 없었으면 만날 일도 없었겠죠. 진짜 인연이라는 건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요거 아마 오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아마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아, 물론 착불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까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하여간 너무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채팅창에 있는 분이 당첨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축하도 정말 드리고. 뭐 그래서 어찌됐건 곧 300명이 될것 같아요. 264명이니까 다음 주에는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리뷰드림도 바로 추첨을 할 거니까 많이 홍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는 리뷰드림이나 무료드림은 조금 템포를 조정할 거고요. 구독자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취지였던 정보성, 가구 고르는 법이나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좋게 할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더 드리도록 저희가 좀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거좀 재밌게 봐주시고, 선물이 없다 해도 오타를 지적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뭐 문의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저희가 훨씬 힘이 될것 같습니다. 착불비 한 10,000원 안될것 같은데요. 네, 저게 또 장점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이 관절이 보이시죠?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이 관절이 확 줄이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우선은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인적 사항은 저희한테 피드백을 다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밍은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하거나 할 때도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가 미리미리 공지하고 할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전유현 님도 지금 막 신청을 해주셨네요.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는 다 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7시에 퇴근이에요. 7시에 퇴근이어서 곧또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폼마왕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처음 인사하는 것 같네요. 댓글도 못본것 같은데, 폼마왕. 맞나요? 폼마왕님? 폰이 설마 핸드폰의 그 폰인가요? 반갑습니다. 아, 제 옆에 하이라이트님 지인분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게 이 감흥이 멈추질 않네요, 저도. 이렇게 좀잘 받게 돼서 저희도 되게 영광이고. 올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AS는 안 됩니다.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고장 날게 거의 없죠, 조명은. 뭐 워낙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 리뷰드림 하나 또 올라갈 거고요. 8탄이네요, 8탄. 8탄으로 다음 주 중으로 올라갈 거고, 또 하나는 저희 가구 이야기. 이번 편은 소파 이야기예요. 가죽 소파. 예. 가죽 소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예정이라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저희가 약간 스트리밍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대화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얼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거는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질문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이게 영상 폴더 누구지? 어디? 아, 예, 보이시나요? 방금 만들었습니다.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네, 축하드립니다. 요거 메일로 갈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식 써주시면 되고, 저희가 서식 써주시면 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잔치는 끝났고요. 축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야겠죠. 피곤하고 힘든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네, 힘내시고 또 활기찬 월요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네, 오프를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되고요.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셔도 되고 다 자기 갈 길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쁘죠?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 이런 인연으로 예, 계속 하이라이트님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먹튀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계속 얘기도 나누고 예,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는 가구 이야기를 따로 녹화를 안 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브 한 거를 편집해 가지고 완성본으로 따로 낼게요. 그러니까 좀 게릴라성으로 할 거여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이야기들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영상이 저희도 이제 하나하나 늘어나니까 네, 포동포동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지금 몇 분이나 보시나. 네, 14분이 보고 계시네요. 자, 이제 저는 일을 좀 보면서 할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축제는 끝났습니다. 네, 승자는 베스트 하이라이트 님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베스트 하이라이트님, 저희가 요거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육각렌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관절이 좀 헐거워지거나 그러면 이 육각렌즈로 조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조이셔서 원하시는 관절을 맞추셔야 돼요. 예, 이게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되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사로 꽉 조이는 그런 개념이어서 저희가 그거 꼭 챙겨 드릴 테니까 육각렌즈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이 심이 없이 고정이 안 돼요. 저희가 따로 챙겨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포장 뜯다가 육각렌즈가 없으면 뭐 철물점에도 팔기는 해요. 네, 뭐 얼마 뭐 한 500원 정도면 사실 수가 있는데 저희 어차피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드릴 테니까 네, 그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그 관절을 그걸로 항상 관절 그 압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거의 안 하죠. 네. 제품 설명드리자면 네, 관절이 있고 위에 헤드 쪽에도 네, 헤드 온오프가 있고 전선 쪽에도 풋 방식의 온오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어서 뭐 밟아서 꺼도 되고 위에서 껐다 켰다 하셔도 됩니다. 오래오래 사용해 주세요. 네. 회자 방송. 네.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슬슬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식구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더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적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남들은 지적 안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막 지적을 해주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끈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뭐살좀 빼라, 배가 너무 많이 났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자극받아서 운동도 좀 하고 하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살이 좀 많이 찌긴 했어요. 살이 찌니까 허리도 아프고. 하여간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가구를 완성형만 보시잖아요. 그 과정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구 디자인 어떻게 하고 그게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제작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구 디자인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과정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쪽 가구 쪽에 있고, 뭐 이런 실내 인테리어와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는 좀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도화지 같은 거고요. 그 안에 채우는 게 이제 가구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구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또 어떤 프로세서로 만들고, 또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구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젊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10대, 20대 분들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드에서 뛰고 있고, 무한 경쟁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경쟁이 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라, 좀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과 없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뭐 가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 이런 것들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정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구, 나쁜 가구를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사야 제대로 샀다라는 거를 안목을 키워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드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좋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같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뷰 드림이나 무료 드림을 하는 거라, 좀 그런 의도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워서,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아, 제가 말이 또 길었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곧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최초네요. 저희 이렇게 글 많이 남겨주시고 대화한 거 처음이에요. 앞으로 점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가 뭐 게릴라성으로 이벤트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쿠폰이라도 하나 남겨드리면 어떨까? 갑자기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할때 많이 와주세요. 제가 갑자기 뭔가 툭 하고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승자는 위에 계신 베스트 하이라이트님입니다. 아, 발음이 어렵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조만간 또 실제로 뵙기는 어렵겠죠? 멀리 계셔서. 혹시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쇼룸에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꼭 사러 오라기보다는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한번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이라이트님 축하드립니다.